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대성 종합 준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6살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설이라는 게 뭐예요? 강이나 하천 같은 데를 모래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퍼내고 이런 걸 준설이라고 하는데, 저희 차가 포크레인이나 뭐 그런 게 진입이 안 되는 거를 호스를 연결해서 청소차라고 보시면 돼요. 다 빨 수 있는 청소차.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늪지대 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악취가 나고 오래돼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뻘에서 이제 썩어가지고 냄새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 청소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제 차가 이제 네. 작업하다 말고 지금 딴 데 네.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탱크가 꽉 차가지고 비워야지 다시 이제 흡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러 가는 거예요 차가.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다 차가지고 비우나 마나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비우면 이거를 메인 늪에서 보조잖아요 옆에. 이걸 다 버린 다음에 햇빛에 바싹 말려서 포크레인으로 퍼서 말린 걸 폐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현장에 이제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버리는 거죠. 임시로. 평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4시 반까지.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뭐 30분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분설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억 8천에서 4억. 이 할부로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1억 받고 나머지 금액은 5년 할부로. 매달 얼마씩 나가요? 달에 한 480만 원 정도 나가요. 숨 마셔도 480만 원 나가요? 네. 네. 근데 창업하려면 차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이제 와서 배울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이제 오너가 되려면 차를 사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죠. 대부분 네. 큰 차들은 노란 넘버를 사용하던데 네. 왜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고 싶은데 화물운송 자격증이라고 그것도 따야 되고 이제 번호판을 또 사서 복잡하더라고요. 하면 할 수 있는데 노란 넘버가 없어도 네. 운영을 네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 뻘이니까 조심히 오세요. 네. 우와. 사장님 지금 발이 안 빠져요. 한 자리 계속 있으면 안 빠져요 발이. 계속 움직여야지. 발이 지금 안 빠져가지고.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뒤에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또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 그냥 한탕 뛰고 오후에 좀 놀라고. 근데 원래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은 이제 편한 걸 하잖아요. 들어와 있는 게 시간이 더 빨리 가요. 밖에 서 있는 것보다.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오후 되면 쟤네 차례요 어차피. 이게 뻘이 이런데 이만큼 있으면 더 힘들어. 지금 요 밑에서 이제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오늘 현장이 좀 힘든 편이에요? 오늘은 편한 편이죠. 이게 만약에 포크레인이 없었으면은 다 같이 들어와서 이런 걸 다 밀어줘야 돼. 호수 앞으로. 아 원래는 그럼 이제 네. 포크레인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규모가 큰 데는 포크레인 불러갖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아닌 데는 웬만하면 저희 사람이 다 해요. 터지는 경우도 많았나요? 터지는 경우는 없고 네. 막히는 경우는 많죠. 돌멩이 같은 게 들어가서 서로 엉켜서 막히면 다 풀러서 다 빼내야죠. 오늘 같은 데는 호스를 얼마 안 깐 거고 많이 까는데 100m 정도 깔거든요. 그런 데서 막히면 난리 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돌멩이 걸려서 막혀서 뚫었어요. 나중에. 계속 밀어주세요.
오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일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회사 다니다가 먼저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무조건 그냥 뭐 하고 싶다는 건 없고 근데 이제 친구가 고생한 만큼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 밑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배우면서 일을 하다가 차를 계약을 해서 이제 혼자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지금 회사 다닐 때보다는 좀 만족하시나요? 네, 회사 다닐 때보다는 난 것 같아요. 개인 시간도 더 많고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택이 인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 지금 논산인데 타지잖아요. 숙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주변에 이제 모텔에서 자는 거죠. 전국 다 다니니까 선 빼곤 다 가봤어요. 오늘 같은 현장은 얼마를 받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정확히는 말씀 못 드려요. 네. 그냥 알바 하시는 분들 한 달 일한 거 일대를 다 받아서 지금도 월급 줄 자는 월급 주고 일당들 일당 주고 이제 저도 이제 할부값도 내고 경비 같은 거 쓰고 그런 식이죠. 직원분들은 이제 일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월급을 주고 아니면 이제 인력 소개소에서 인력을 부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당으로 했을 때는 분들이 얼마 받아요?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빨리잖아요. 이런 거는 13만 원 정도 줘요. 호수 막 100m 깔고 막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이러면 한 15만 원? 막 야간까지 하면 20만 원도 주고 그때그때 틀려요 저희는. 직원분들은 월급이 네. 얼마예요? 300만 원 줘요. 300. 근데 한 달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22일에서 25일 정도? 그러니까 평일에 쉴 때도 많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냄새가 좀 독하던데 냄새는 좀 참을 만한가요? 이거보다 더 심한 냄새도 많이 맡아봐서 코가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차에 물도 네. 나오네요. 네, 하수구 청소할 때 여기다 이제 포를 달아서 고압으로 싸가지고 하수구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차 안에도 항상 물이 예, 항상 받아놔요 물을. 6톤 정도 항상 싣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하면 물차를 부르고. 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일이 좀 많은 편인가요? 다른 차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평균 20일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많으면 25일. 금설 또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네, 지금이 성수기고 겨울철 그때가 제일 비수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덥잖아요. 이렇게 물도 잘 나오잖아요. 겨울엔 얼지 다. 이렇게 이제 교대로 계속 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여기 있잖아 뱀. 여기 뱀. 이게 뭐 뭐야 지렁이던 뱀 들어갔다. 좀 전에 뱀이 지나갔는데 뻘 작업하시면서 뱀을 보는 경우도 많나요? 거의 드물고 농어촌이나 산 많은데 그런 데서 가끔 나와요. 근데 저희는 하수구 가면 쥐가 있어, 쥐. 개구리도 있어요 하수구에. 차도 이제 덤프처럼 네. 뒤에가 들리네요. 이게 지금 뻘죽이잖아요. 물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모래, 돌멩이 이런 건 호수로 안 나와요. 이제 이 동그란 게 이렇게 열려요. 덤프처럼 이게 들리면서 안에 있는 게 쏙 쏟아버리는 거죠. 아, 마지막에 청소하실 때는 이게 들어서 청소. 네, 들어서 이거 열고 탱크 들어서 다 빼낸 다음에 물 쏴갖고 탱크 안에 청소 깨끗해요. 다른 현장 가면 섞이면 안 되니까. 순설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배우면서 한 거는 2년. 그다음에 이제 제 차 가지고 한 것도 2년 돼가요. 그럼 독립을 네. 좀 빨리 했어요. 저는 2년 안 돼서 했어요. 독립을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있나요? 이제 친구가 사장이었는데 친구가 도와준 거죠 다. 현실적으로는 네. 2년 만에 독립을 좀 하기가 힘든 편이죠. 힘들죠. 근데 하시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하다 망하면 이제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니까. 돈뿐만 아니라 영업을 좀 할 줄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광고를 하고 현장 가서 좀 친해지고 일도 열심히 해주고 이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고 또 그분이 또 딴 분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으러요. 밥 먹고 살아야죠. 식사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밖에서 드시는 거예요? 밖에서 거의 먹거나 현장에서 주는 경우도 많아요. 타주시는 경우도 많고.
한 달에 이제 평균 수익은 어떻게 돼요? 고정적이진 않는데 수익이 한 잘 되면 한 2,000까지 되고 보통 한 1,500? 1,500에서 2,000? 그 정도 왔다 갔다. 결제 대금을 네. 못 받는 경우도 많나요? 그죠. 오늘 일했다 해서 오늘 돈을 받으면 떼부자가 되는데 이제 오늘 일한 게 두 달 있다 나오고 또 뭐 어쩔 때는 뭐 일주일 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보통 두 달이에요. 일을 계속 해놔야지 나중에 이게 회전이 돼요. 돈이 계속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다 3개월 있다 나온다. 그럼 다음 달에 좀 힘들고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일을 하면은 돈을 바로 받으면 좋은데 이게 사정사정 해야 돼서 받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일했는데 7천만 원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좀 이제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다 놀아야 되고 그런 시간 차라리 친구는 돈 벌겠다 이 마인드지. 이런 일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준설회사들이 잡코리아나 이런 데 올리는데 그런 데 올려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거의 그만두더라고요. 봐. 지인 통해서 며칠 해보고 좀 맞는다 싶으면은 그렇게 뽑고 있거든요. 또 건너 건너 대부분 지인들 이게 3D잖아요. 들어 보이고 대부분 안 하세요. 다.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는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네요. 근데 구해지기도 하긴 하는데 제 생각인데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10명 중에 1명 구하면 잘 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다 가더라고요. 오늘 현장이 좀 쉬운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가장 힘든 현장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격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맨홀 같은 데 들어가서 몸에 제약이 있잖아요. 움직이는데 전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막 몸 다 움직이고 힘쓰고 막 단순하게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맨홀 좁은 데 들어가서 브레이크 들고 다 깨고 끄집어내고 기어 나오고 이런 게 힘들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영상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사람이 하면은 되게 편한 일이고 생각하기를 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자기가 잘 맞다 싶으면은 도전해보셔도 진짜 괜찮은 직업 같고 실제로 봐야겠지만 화면으로 봐서 더러워 보이면은 그냥 얼씬도 안 하시는 게 낫고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생각해도 되고 본인 판단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에 준설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 화이팅! 안녕! 미쳤다 어떡합니다.